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이낸스 되겠고요. 코드번호 05303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8일 오후 4시 4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1%대 양봉 들어와서 23,65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뭐, 바이낸스 사실 CMO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고, 뭐,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있겠지만, 일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낸스가 자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죠. 뭐 EID, 이수앱지스, 이트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만큼의 상승폭은 어쨌든 CMO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이낸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에서 굉장히 뛰었거든요. 물론 이건 코로나 특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대감이 실림에도 이렇게 상승폭이 안 나오는 것은 뭐 바이오 종목이나 뭐 요즘 주식장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예, 오히려 한번 그냥 양봉 한번 주고 다 빠지거든요. 그거는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바이오 종목은 호재 들어와줘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호재 들어와줘야 가주는데 이게 사실 러시아 백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스푸트니크 V가 WHO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제 기사에는 뭐 베네수엘라 1회 접종 러백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러시아 백신이 도착을 하고 있고 오늘도 멕시코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50만 회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1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도 좀 반응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휴얼스 글로벌 컨소시엄으로 뭐 오늘 기대감 올라가면서 오늘은 또 휴얼스 글로벌은 또 상승폭이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뭐 에콰도르도 그렇고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뭐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CMO, CDMO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이낸스 이렇게 좀 누르고 있는 형세가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뭐랄까요? 그 이제 의약품 안전처나 국가에서 어떤 벌금이라던가 제재 결과가 확실히 나와줘야 이제 불안감 해소가 되죠. 악재 해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악재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상황이고 뭐 그전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뭐 의약품 뭐 이제 용량 허용 용량을 뭐 허위로 표기했다 뭐 이런 것들 32개 품목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거의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냥 식약처 결과만 나오면 된다. 그거 하나만 나와주면 이미 불안감 해소가 되고 위에서 누르는 힘은 좀 더 낮아질 거고 만약에 바이낸스가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나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스푸트니크 자체로 WHO 결과가 나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7월달 지나봐야 안다고 하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식약처 결과도 대부분 하반기를 다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섹터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 수급이 그래도 꾸준히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기관도 좀 들어와주고 오늘은 양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와줬네요. 이런 결과들을 볼 때, 그러면 가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 하나? 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만할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내일은 쉬니까요. 모레부터라도 추가적인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 30일선, 위로 좀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만 원 후반대로 좀, 올라만 가주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3만 원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가져가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하늘에 좀 맡겨야겠죠. 네. 근데 윗꼬리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저는 만약에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 언제든지 좀 당일 매도나 분할 매도 꼭 하셔가지고 수익 좀 바로바로 챙기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조금 제가 재밌는 좋은 팁좀 알려드리자면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아침에 종목줄 주시고 주식 강의 자료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윤석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윤석열 테마 관련주들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뭐 무상증자라고 검색해 보시면 무상증자 관련된 교육 자료 로그인도 없이 접속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다들 들어가셔서 좋은 팁다 하나씩 챙겨가시면 될 듯합니다.